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 안, 양 후보의 단일화의 공동정부 출범에 자그마한 기여를 보람으로 느끼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경남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계동입니다. 공동정부의 정신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하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동정부의 구성은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정부의 구성에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합당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경우만 하더라도 과연 합당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유권자들의 따가운 질문에 막연히 기다려보자는 것 이외에 어떤 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남도의 사정만 하더라도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저뿐만 아니라 현직 경남도의회 김하룡 의장과 경남도의회 부의장인 장구석 부의장 등 모두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청 군수 이병환 예비후보도 또한 부산광역시의 4명의 구청장 후보들도 모두 국민의당 후보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140여 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동지들의 4년 동안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합당 지연으로 인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당 후보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중심의 일방적 경선 일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당에서 합당을 전제로 그동안 후보 확정과 경선 일정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4월 20일 날 예정된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참여하라는 것은 100m 경주에서 이미 70m를 앞서 달리고 있는 후보와 경합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심히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정성에도 위배됩니다. 합당 지도부는 적어도 10일 이상의 경선 후보 확정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현직 프리미엄 없는 공정한 당내 경선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100%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당 경선 후보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심판받으라는 것은 일방적인 배제 논리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경선 후보의 합당 지연으로 인한 사실상의 경선 일정 단축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